안녕하세요, 주님들. 마리아주예요.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영상을 소개하려고 해요. 어떻게 아셨는지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런칭한 프리미엄 식품 편집샵이 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매장이 궁금하다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제가 개인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소개를 해서 아시게 된 것 같아요. 인스타 DM에 유튜브 댓글로 정말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저희 회사에서 런칭한 강남 식탁을 소개합니다. 강남식탁은 프리미엄 식품 편집샵으로 다양한 식자재와 식품들을 함께 판매하는 업장이에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도 생각하시고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고급식 재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진 것 같아요. 직접 간 뿌리 와사비부터 생우동면, 비건들을 위한 스낵까지 다양한 프리미엄 식품들을 모아놓은 곳인데요. 위치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로데오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학동사거리가 있는 로데오 거리 초입에 있어요. 바로 쉑쉑버거 뒷골목인데요. 여기가 강남식탁이에요. 저희는 먼저 다양한 고급식 재료들이 있어요. 프리미엄 잼, 과자, 소스 등이 있고 또 유명 맛집과 콜라보를 통한 제품들이 출시돼요. 미슐랭 원스타 레스토랑의 수아니의 트러플 아이스크림과 생면 파스타로 유명한 도우룸에서 판매하는 올리브 절임, 그리고 스시 카이세이에서 맛볼 수 있는 다테마키까지 앞으로도 더 많은 업체들과 콜라보를 통해 재밌는 식품들을 출시할 예정이에요. 이런 상품들을 마켓컬리나 투홈, SSG 등 온라인 마켓에 입점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 제품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든 하이브리드 공간이에요. 마지막으로 또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으로 구매할 수 있는 프리미엄 일식 도시락이 있는데요. 그중 몇 가지 음식들은 지금 스시 코우지의 코우지 셰프님과 콜라보를 해서 맛을 잡아가고 있어요. 호또마키나 지라시 스시, 아나고 텐동 등 지금 배달앱에 제휴가 되어 있어서 근처에 계신 분들은 배달앱에서도 주문이 가능해요. 오늘은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는 도시락도 맛보고 다양한 식품들을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고요. 저의 직업과 이제 이번에 오픈한 매장이 있는데 여기 궁금해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직업은 푸드 스타일리스트고 지금 F&B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런칭한 이 강남 식탁은 프리미엄 식품 편집샵이에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양한 업체들의 상품과 고급 식자재들이 모여있고 테이크아웃을 할 수 있는 배달 일식 도시락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일식 도시락을 맛보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게요. 셰프님! 이번에 강남식탁을 오픈하면서 일식 도시락은 스시코우지의 코우지 셰프님과 콜라보를 통해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앱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지금 스시코우지에서 오마카세로 나오고 있는 후토마키와 지라시 스시를 코우지 셰프님께서 그대로 전수를 하고 계세요. 후토마키는 크게 마른 스시를 말합니다. 한입에 먹으면 더 맛있고 또 복이 들어온다고도 합니다. 이 후토마키에는 참다랑어 주도로와 아까미가 들어갔고요. 거기에 새우튀김, 달걀과 마루 만든 교구, 다양한 채소절임의 식감과 맛이 더해졌는데요. 그런데 아직 샤리 상태나 질감 때문에 코우지에서 먹던 그 후토마키 맛이 그대로 안 나더라고요. 지금 셰프님들과 함께 음식을 맛보고 계속 레시피를 잡아가고 있어요. 음식의 맛도 제일 중요하지만 특히 이 후토마키나 지라시 스시 같은 경우는 칼라와 재료의 구성 등 손님들이 먼저 눈으로 보고 드셨을 때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스시코우지에서 쓰고 있는 밥솥으로 교체도 하고 쌀도 같은 품종으로 사용해요. 초대류도 일정하게 맛이 나오게 매일 몇 번씩 연습을 통해 만들고 있어요. 원래 그 히바스케라고 가지를 넣었었는데 매니저님, 저 원래 우리 파는 거 하나만 줘보실래요? 스시코우지랑 저희가 콜라보를 해서 호또마키를 판매할 예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원래 맨 처음에 이제 판매하고 있었던 거는 이렇게 가지도 들어가 있고 우엉도 두 개나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옛날에도 맛있는데 소대 가지? 이게 더 맛있는데? 가지는 좀 다시 넣어봐야겠다. 가지 넣는 게 더 맛있네. 지라시 스시는 여러 재료를 뿌려놓은 듯한 모양의 스시를 말합니다. 한 그릇에 비벼 드시는 것보다는 그대로 떠서 드시는 게 더 맛있습니다.
함께 출시되는 이 지라시 스시는 쉽게 말해서 한국식 회덮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본어로 흩뿌리다 라는 뜻으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밥 위에 흩뿌리듯 뿌려놓고 다른 소스 없이 그대로 먹는 회덮밥 요리예요. 이 요리는 위에 올라가는 재료에 따라 각각의 맛을 다채롭게 느낄 수 있는 음식인데요. 여기 들어가는 식재료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참다라와 통전복, 초새우, 연어알 등이 있어요. 전복은 무와 간장을 넣고 푹 삶아내서 부드러운 식감과 전복 향을 진하게 내는 게 특징이에요. 초새우 같은 경우에도 코우지 셰프님의 초대리 레시피로 비린 향을 잡아주면서 새우 맛을 응축시켰어요. 10월달에는 한창 연어알이 제철이라 저희도 매장에서 직접 저희 셰프들과 연어알을 대량으로 받아 직접 작업을 했어요. 바로 작업한 이쿠라는 다른 소스 없이 샤리에 그냥 얹어서 먹어도 너무 향긋하고 맛있더라고요. 참다랑어도 아까미와 주도로가 같이 들어가 있어 쨍한 참치의 산미에 기름짐이 더해졌어요. 같이 나가는 이 와사비와 초생강을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류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또 마리아주 그러니까 음식과 술이 어울릴 수 있는 거를 좀 페어링해서 맞춰봤어요. 이거는 쿠보다 센주라고 하는 사케인데요. 짠! 단맛이 있으면서 뒷맛은 깔끔한 약간 묵직한 바디감도 있어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소야? 우메슈라고 해서 매실이 들어가 있어요. 매실주, 매실주. 짠! 매실향이 달콤하면서도 산미가 있어가지고 시소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후토마키, 지라시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들은 일본식 야채절임인 츠케모노라고 하는데요. 스시집에서 보통 볼 수 있는 재료예요. 저는 스시를 먹을 때 곁들여 먹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맥주나 술 한잔 할 때 이 야채절임을 즐겨 먹는 편이에요. 가장 즐겨 먹는 야채절임은 특히 찬바람이 불 때 가장 맛있는 재료예요. 베타라즈케라고 해서 쌀뜨 물에 물을 절여 만든 치케모노인데요. 만들 때 직접 유자를 넣어 향긋한 맛을 더했고 겨울에 무가 맛있어질 때라 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이 좋아요. 이거는 야마구라게라고 해서 줄기상추의 줄기로 만든 야채절임이에요. 스시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오독오독한 식감이 한국의 무말랭이와 비슷한데 좀 덜 질기고 수분기가 있어서 촉촉한 그런 느낌이에요. 맛이 아주 강하진 않고 푸른 채소향과 고추기름이 들어가 있어 살짝 알싸한 향이 돌아요. 특히 저희가 판매하는 야마구라게는 고추기름을 좀 많이 사용하는데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는 야채절임이에요. 가스오부시가 잔뜩 들어간 마늘절임인 민미꾸, 옆에는 가지절임인 시바즈케예요. 야채절임과 함께 고급 매실절임인 우메보시도 판매하는데요.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청매실과는 조금 다른 품종이에요. 이 우메보시를 만드는 건 홍매실을 사용하는데요. 한국에서도 홍매실이 나오긴 한데 흔히 보이진 않더라고요. 보통 한국에서는 소화에 좋다고 해서 매실차나 매실주를 담궈 먹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 매실절임이 평소에도 가정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굉장히 친숙한 메뉴예요. 일반 밥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오니기리라고 해서 삼각김밥 모양의 안에 들어간 재료로도 많이 쓰이기도 해요. 이 우메보시가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일본 가정에서는 직접 담궈 먹기도 하지만 정말 비싸고 고급 우메보시는 한 알에 5만원에서 10만원에 판매하는 게 있다고 해요. 저희도 한국에서 유통되는 우메보시 중 가장 최상급이면서 맛이 좋은 우메보시를 가져와서 소분업을 하고 있어요. 이 이외에도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사누키 우동의 생면과 바로 육수를 낼 수 있는 쯔유부터 사시미 간장, 유즈코쇼 등 다양한 식재료들이 있어요. 특히 강남권의 하이엔드 스시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뿌리와사비를 직접 판매하고 있는데요. 강판에 직접 간 생와사비는 굉장히 수분기가 촉촉하면서도 섬유질이 느껴지고 알싸한 향도 굉장히 향긋해요. 매장에서 바로 갈아준 뿌리와사비를 10g 단위로도 구매할 수 있고 뿌리와사비 자체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강원도 뿌리와사비를 재배하고 판매하고 있긴 한데 아직 일본에서 재배되는 와사비처럼 안정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국의 와사비 시장도 빨리 퀄리티가 좋아져서 맛있는 뿌리와사비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나고야 양갱이라고 해서 총 8가지의 맛을 낸 양갱 세트예요. 요즘 양갱 전문점들도 생겨나고 양갱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본 식재료를 이용해 재밌는 양갱들을 만들어 봤어요.
와사비를 넣어 만든 양갱과 우메보시, 시소, 소금 등 다양한 식재료로 기존에 없던 나고야식 양갱을 만들어 봤는데요. 컬러도 예쁘고 재밌는 맛들이 모여 있어 젊은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세요. 그 이외에도 비건들을 위한 스낵과 초콜릿, 유기농 제품과 아이들을 위한 스낵까지 건강한 간식거리도 있어 30-40대의 젊은 여성분이나 아이 엄마들도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즌별 맞춤 식기나 일본에서 직수입하는 그릇들도 있어 재밌는 볼거리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오픈한 강남 식탁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상품들이 나올 거예요. 제가 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쭈님들도 맛있는 식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